국내 증시가 어제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추석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을 불색 시킬 만큼 정말 강한 상승세였죠. 네, 미국 시장의 힘을 입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간만에 활짝 웃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금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해준 만큼 오늘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고 국내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58%, 나스닥이 1%가량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7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또 상승세가 힘을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그래프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날 여러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 대체로 긍정적으로 해석 됐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금 빅컷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밤사이에 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9월 FOMC 인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이날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초록불이 더 많이 보이죠. 그만큼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로 인해서 S&P 500의 11개 섹터가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8%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2% 이상씩 올랐고요. 통신주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죠. 사실 이 소식 자체가 빅테크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식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밤사이에 강보 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런 반독점법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꽤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유럽연합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빅테크 때리기에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 후보가 애플이 중국의 노예 노동 혜택을 받는다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칼날이 계속해서 겨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엑스박스 게임이죠. 사업부에서 61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최근 들어서 비용 절감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1.34%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배송기사들이 노조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들의 임금을 인상해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도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 반도체주 훈풍을 어제장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밤사이에 그런데 2% 가까이 오르면서 국내 증시 오늘장엔 또 어떤 움직임을 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블랙웰 관련 긍정적인 발언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그때의 낙폭을 이제 다 회복을 했고요. 또 현지 시간 5일 그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5일을 기준으로 지금 목요일장 종가까지 7.7%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3.8%가량 밤사이에 하락을 했는데 이 이슈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 바로 BNP 파리바가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꺼번에 두 단계나 강등하면서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도 $67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HBM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 결정력이 떨어질 것이다. 올해 실적 맞추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HBM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BNP 파리바의 이런 발언들이 혹여나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밤사이에 3%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현대차와 포괄적 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비용 절감 또 차량 개발에서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일제히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제히 7시에 나왔다는 건 그 전에 좀 엠바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소식이 장 마감 후에 좀 보도가 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도이체방크의 지금 해리스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TV 대선 토론 이후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조금 더 벌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해리스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도이체방크는 어떤 것을 관련주로 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해리스 대표적으로 중산층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맺고 있죠. 이로 인해서 주거도 지원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거 지원에 따른 주택건설 관련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도이체방크의 의견입니다. 레녹스 인터내셔널, 캐리어 글로벌, 트레인 테크놀로지 모두 공족, 에어컨 관련된 그런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스탠리 블랙앤데커는 공구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펜테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풀, 수영장 관련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IRA 정책이 민주당의 지금 핵심 정책이 되고 있죠. 이 IRA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에 따라서 전기 제품과 시스템 제조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이체방크의 주장인데요. 이튼, 허벨, 버티브 모두 다 전선 전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버티브의 경우 지금 데이터 센터와도 같이 함께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과부하 화합물 규제 좀 말이 어렵죠. 쉽게 풀이하면 환경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강화하는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일럼을 관련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 자일럼은 폐수 처리하는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전히 그래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보다 이날 스탠다드 차타드가 트럼프가 이기면 비트코인 12만 5천 달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비트코인 일단 한 번은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승리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7만 5천 달러까지 다시금 오르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트럼프가 승리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보다 더 큰 12만 5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2025년 말 전망치로는 비트코인 가격 20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누가 승리를 할지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또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은 뉴욕 증시 훈풍을 국내 증시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휴장을 앞두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도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BNP 파리바, HBM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그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GM과 현대차의 협력 소식이 들려왔죠. 어제 이미 현대차 3%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모멘텀 이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국내 증시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간만에 양대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크게 뛰어오르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하루를 기록을 했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그동안 모두 등을 돌렸다가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매수를 해준 면서 코스피 2,572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731선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로 돌아와 준 만큼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쪽을 먼저 보시면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말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차근차근 담아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면서 삼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간만에 지수 상승에 함께 몸을 담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게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가기도 했는데 앞서서 정다인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셨듯이 현재 GM과 관련된 소식이 장후에 전해지면서 오늘 또 장중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여전히 코스닥 안에서 1위를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알테오젠도 담아갔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관련 형제주들도 담아갔습니다. 실리콘2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8%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었죠.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이 멕시코에서 K-뷰티의 지속적인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리콘2 지난 6월에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가격 행보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장중에 어제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실리콘2와 관련해서는 저점 기회 올 때 빨리빨리 담자라는 의견의 보고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6만 원 선까지 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K-뷰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관 쪽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기관 쪽은 보시면 재밌게도 앞서 외국인들이 담았던 상위 종목과는 완전히 겹치지 않는 종목들로 담아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인들은 어제 SK하이닉스를 담았다면 기관에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간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어제 기관 쪽 안에서는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을 또 대거 담아간 모습도 포착이 가능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동일하게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들 위주로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편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을 이슈와 섹터단으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젠슨황 CEO가 우리에게 미리 추석 선물을 안겨줬죠. 어제 저희 시간에서도 함께 점검을 했었고 정말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두 손을 잡고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형 블랙웰 생산이 순항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의 칩을 쓰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AI 수요에 대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지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만약 부족할 경우 TSMC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3나노 AI 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TSMC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돌려서 말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 자체가 앞으로 사우디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그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등했던 점이 어제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에게는 상당한 가격 상승의 힘이 되어졌고요. 또 내부적인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 내년에 반도체 R&D 관련해서 예산을 12% 올해보다 증액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소식까지 겹치면서 더 큰 폭의 상승을 함께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제 2%,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함께 키웠고요. CXL이나 재료 부품 쪽, 3D 낸드 쪽, 그리고 설계 쪽까지 두 자릿수 이상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점에서 워낙 가격 따지기를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던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올라 준 만큼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반도체 쪽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외에 또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원전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좋았죠. 지금 8년 만에 원전 3호 그리고 4호기의 건설 허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현재 정책에 다시금 또 탈바꿈이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신한울에서 현재 계획서를 냈 해당 부분이 건설 허가 소식을 받으면서 어제 에너토크가 21%, 우리 기술은 13% 증가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삼성이 내놓는 보핏에 대한 이 출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젤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출시하는 것으로 확인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메인 사이트에는 보핏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날짜 출시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 이번 달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위고비가 다음 달이면 출시가 됩니다. 아, 라파스가 어제 20% 가까이 올랐고 블루엠텍도 11% 정도 오름폭을 보였는데 이제 블루엠텍은 국내에서 위고비를 유통시켜주는 유통사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주사로 맞았던 이 비만 치료제를 패치형으로 붙여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재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파스 어제 동시에 같이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20%대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지금 국내에서는 싹센다가 출시가 되고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싹센다 매출액이 60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싹센다는 매일매일 투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위고비는 주 1회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또한 싹센다보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다음 달 출시 전까지 해당 테마 안에서의 순환 움직임도 점검을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서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하나의 테마로 묶인 것은 아니었고 각자 개별 이슈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큐라티스와 프레시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어제 상한가 안착 그리고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2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주식 병합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 안정화 그리고 기업 가치 재고와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시간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의 시간에서 상한가의 움직임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단기적인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네 가지 종목의 종가 현황을 함께 보시면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오가니틱 코스메틱이 4.6% 정도로 가장 큰 폭의 오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 이후의 변동성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국내 증시 날인 만큼 우리 추석 때 뭐 할지 함께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추석 때 가족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작년 추석만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1947 보스턴이나 거미집 그리고 천박사 테마 연구소 등이 동시에 개봉을 하면서 이 극장가가 굉장히 붐비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올해 추석에는 딱 단 한 편의 영화만이 출시가 됩니다. 다만 기존에 천만 관객을 동원했었던 베테랑의 후속작인 만큼 그 기대감은 오히려 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베테랑 2 출시를 앞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천만 관객 당연히 돌파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석 기간 안에 어느 정도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관객들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요일에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J ENF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위주로 전일 종가 현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CJ ENM과 CJ CGV 어제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왔었고요. 쇼벅스나 뉴 같은 경우는 나름 상승의 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화 관련주들 추석 전후로 해서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 또 오늘부터 유럽에서 ESMO 진행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장중의 변동성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전략 함께 챙겨봤습니다.